날씨가 이렇게 궂은데, 스님들, 저, 먼 곳에서, 이 궂은 날씨를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오셔서, 공부하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승려로서, 또 수행자로서, 본분이지, 뭐,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또, 근래, 너나 할것 없이 모두, 편안하게 살고, 편리하게 살다 보니까, 공부하는 그 열정이 옛날 같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 우리 문수경전연구회에서는 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지만은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또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이 사실이 또 불교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불교를 염려하는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그 안도를 갖게 하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합니다. 환경은 그렇습니다. 정말 뭐 강원 이력으로 환경이 있지만은 사실은 야무지게 제대로 공부할 그런 그 기회는 못 되고 정말 원력을 세우고 마음 먹고 또 이런 기회가 됐을 때 공부를 해보고 또 내용을 들어봐야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참이어뭐 걸핏하면 우리가 대방공불 환경 대방공불 환경 축생들을 보면은 그렇게 이제 축생업 면하라고 그렇게 일러주면서도 정작 그 환경의 진정한 내용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다행히 스님들의 원력으로 이러한 그 시간을 갖게 돼서 첫째 저에게 큰 다행이고 또 여러 스님들에게도 큰 다행이죠. 환경은 옛날 스님들이 그 인용하는 그 글에 보면은 환경이라고도 인용하지만 대경이라고 인용을 합니다. 대경 큰 대자 경이라는 경자죠. 이게 뭐 대방공불 환경이라고 해서 대경이 아니라. 경전 중에서는 가장 위대한 경, 큰 경이다 이런 뜻에서 의뢰의 대경에 운 이렇게 하면 의뢰의 환경에 말씀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만치 이제 환경은 참 품수도 많죠. 흔히 우리가 39품 하지만은 제가 편집한 이 책에는 보현행운품 정말 소중한 그 불교의 결론이라고 할수 있는 보현행운품까지 합해서 40품으로. 편찬을 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늘 그 일곱 번째, 뭐 달수로 7개월이 됩니다만은, 아직도, 서론에 해당되는 제1세주 묘원품, 40품 중에 세주 묘원품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두 달은 더 해야, 두 달이 뭡니까? 네 달은 더 해야, 서론에 해당되는 세주 묘원품이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인 열애현상품, 제2열애현상품에 이제 접어들 정도로 그만치 이제 서론이 길죠. 권수로 5권이나 되고 합니다. 정말 그 전체적인 구조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참 아주 그 구성이 어떤 경전으로도 비교가 안될 그런 아주 참 조직이라든지 그 방대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대단한 그런 그 경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아직도 이 저기 저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리고 또그 찬탄한 내용은 법회를 위해서 모여든 소위 법회 청중이죠. 세주 묘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주인들이 아름답게 장엄을 했다 하는 그런 뜻이지만은 정말 그 법회를 위해서 모여든 대중들의 그 특징과 장점과 그리고 그들이 깨달으신
내용들, 그리고 얻은 해탈들, 또 그들의 그, 부처님을 그 이해하는 그 부처님의 이해의 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쭉 끊임없이 이제, 시로서, 그것도 시형식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 내용을 지금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지루한 감이 없진 않지만은 또 이것을 잘 음미해보면은 또 이 부처님을 찬탄한 이 노래 같이 또 아름답고 의미심장한 내용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끈기를 가지고 그저 묵묵히 한 10년 공부한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4쪽 제일 밑에 제2회향의 가루라왕, 가루라왕 중의 대중들의 득법이라 법을 얻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부차 대속진력 가루라왕은 득 무창 무해안으로 집착도 없고 걸림이 없는 눈으로서 보관찰 중생계 널리 중생계를 관찰하는 그런 해탈문을 얻었다. 그렇습니다. 집착이 있으면은 사람이나 사물을 바로 보지 못해요. 걸려요. 팔은 안으로 굽는 말이 있듯이 예를 들어서 우리 누구하고 친하다, 뭐 불교인이다, 나하고 아는 사람이다. 그게 이미 집착이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못 보는 거야. 무착 무해안 참 중요한 말입니다. 무착 무해안으로서. 그 우리 불교를 이해하고 또 타종교를 이해하는데도 사실은 불교인이지만은 볼 때는 최소한도 그 집착심이 없어야 바로 본다는 거예요. 불교를 바로 보고 다른 종교도 바로 봅니다. 내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일종의 집착심이거든요. 내 종교다 하는 것도 집착심이고. 그 화엄경은 그야말로 온 그 우주적 경전입니다. 우주적 경전. 우주 그 자체를 만물 그 자체를 경으로 생각하고 결집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좁은 소견들이지만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닮아갈 수 있으면 큰 다행이죠. 그 다음에 불각의 보옥의 가루라왕은 무너뜨릴 수 없는 보배 상투 가루라왕. 그 이름도 낱낱이 이렇게 해석해 보면은 아주 그 재밌고 의미심장한 게 있습니다. 보안주 법계. 널리 법계 안주해가지고서 중생을 교화하는 해탈문을 얻고, 청정 속질 가루라왕은 보성취 바라밀 정진력, 바라밀 정진력을 널리 성취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불태심 장엄 가루라왕은 용맹력으로 열애의 경계에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공부하러 오는 것도 어느 정도 용기가 있어야 돼요. 뭐 마음을 좀 이렇게 다잡는 게 있어야 됩니다. 뭐 조그만 마음 다잡는 것도 일종의 용기죠. 용기가 있어야 돼요. 공부하고 자기 발전, 자기 성장을 위해서는 뭔가 용기가 있어야 어떤 새로운 세계 또 보다 나은 어떤 그 자기 성장을 위한 것을 도모할 수가 있지. 생각만 해요. 아이고 내가 이것 좀 배워야 되는데 뭐 붓글씨를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 생각만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세월 다 가버리죠. 일을 저질러 놓고 봐야 돼. 그게 용맹이야, 용맹이야. 이 환경 공부하는데도 그렇고, 뭐, 다른 걸 하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 하려면은, 잠깐이지만은, 그런 어떤 말뚝신심이지만은, 한번 그런 그 신심을 한번 내보는 것, 이것이 이제 용맹력이 아닐까. 용맹력으로 열의 경계에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고 대처 섭지력 가루라왕은 더 입 불행 광대 지혜 불행 광대 지혜 부처의 행 그것은 결국은 뭔가 광대한 넓고 큰 지혜다 이 말이에요. 부처의 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다. 거기에 들어가는
배탈문 넣었다. 아주 참 좋은 표현입니다. 뭐 불교 이야기를 요 한마디에 다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부처는 뭘 행하는 사람인가? 불행은 광대 지혜이다. 그 다음에 견법 정광 가루라왕은 무변 중생 차별 지혜를 성취하는 해탈문이었다. 무변 중생 사람 사람마다 얼마나 생각이 차별합니까? 얼마나 각각 다릅니까? 세 사람은 모이면 문수 지혜가 생긴다 그랬어요.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세 사람만 모이면 무슨 지혜가 생긴다 그랬어요. 많고 많은 중생이라 하더라도 그 차별 지혜는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묘음 관계 가루라왕은 장엄 불법성 재성자 도시성자죠. 불법이라고 하는 도시를 장엄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불법의 세상이라 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불자로서 특히 스님으로서는 불법의 세상을 장엄해야 됩니다. 그 장엄하는 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뭐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비록 작은 한 모퉁이만 비치는 30척짜리 전등이 돼도 좋아요. 그 30척짜리 전등이면 동네 골목 한 모퉁이는 비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훌륭합니다. 뭐 아주 그 밝은 서치라이트가 돼가지고 무슨 뭐 1km, 2km를 비추려고 생각할 필요 없이 최소한도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어떤 그 자리, 그 동네, 그 지역만이라도 하나의 그 불법으로 장엄하는 그런 그 자세, 그런 마음가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젊을 때는 되게 욕심을 많이 내죠. 나는 그럽니다. 늘 최소한도 30조짜리 전등만 돼도 한 모퉁이는 비친다. 한 모퉁이. 마을 골목에 한 모퉁이는 비친다. 골목에 한 모퉁이만 비춰도 그 사람 세상에 나온 보람이 있어요. 사실은. 보첩 시현 가루라왕은 덕성취 불가계 평등력. 무너뜨릴 수 없는 평등한 힘을 성취하는 해탈문을 얻고 보관해 가루라왕은 일체 중생신을 요지해서 일체 중생들의 몸을 요지 잘 알아가지고서 이 현형 그들을 위해서 형상을 나타내는 중생이 몸이 어떠하면 그 사람에게 맞춰서 형상을 나타내는 그런 해탈문을 얻었다. 용엄 대목 정 가루라왕은 득 보입 일체 중생 몰생행지. 이건 뭔 말인가 하니 일체 중생이 생사입니다. 몰생이라고 하는 말은 죽을 몰 태어날 생자니까 생사의 행지. 생사를 말하자면 영위해가는 그런 그 어떤 그 지혜에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으시니라. 그렇습니다. 개송 찬탄이라 그때 대속진력 가루라왕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서 일체 가루라왕 대중들을 널리 관찰하고 개송을 설해 말씀하사대 불안광대 무변제하사 보견시방 제국토하시니 부처님의 눈은 광대하기가 변제가 없다. 끝이 없다. 예, 불안하는 것은 부처님 눈 자꾸 그럴 게 아니라 안목이니까 불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불교. 불교는 시방 제국토에 다 해당된다. 보견. 불교가 해당되지 않는 곳은 없다. 일체 다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뭐 상업이나 농업이나 공업이나 뭐 정치나 교육이나 어떤 분야든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보견시방 제국토요. 기종 중생 불가량인을 그 가운데 있는 중생들 가히 헤아릴 수 없거늘. 현대신통 실조복이로다. 대신통을 나타내서 모두 다 조복한다. 그랬어요. 조복. 이건 이제 우리가 그 중생심을 조복하는 입장에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문문가입이라는 말을 가끔 쓰는데 불교의
다종다양한 그런 가르침 속에서 낱낱 어떤 문이든지 낱낱이 들어가서 전부 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 현대 신통 실조복 모두 다 조복한다. 어디서든지 우리가 뭐 그 나름대로요. 뭐 부처님 모셔놓은 무당도 그 나름대로 다 거기에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살길 찾아. 불교라고 하는 그것은 여기 표현한 대로 광대 무변제, 불안 광대 무변제라고 했듯이 너무너무 이 불교는 광대하기 때문에 그 경전에서도 또 조사스님 어록에서도 미처 표현하지 못한 것들을 불교라고 하는 간판 밑에서 별별 일이 다 행해진 거예요. 세상이 이제 복잡다단해지니까 또 그 나름대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찾아내. 불교라고 하는 간판 밑에서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그 나름대로 다 영험이 있어. 그 나름대로 다 소득이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신통력 무소예여 부처님의 신통의 힘은 걸림이 없으며 변자 시방 각수하사 두루두루 시방 각수하에 앉아있다. 보리수죠. 각수는 보리수를 번역하면 이제 각수가 되는데 각자 앉은 자리가 다 보리수하죠. 왜냐? 시방 각수하니까 무슨 저기 부다가야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앉았던 그 자리 그 보리수 그것만이 보리수가 아니죠. 어디든지 우리가 한 생각 돌이키면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야. 그 보리수도요 본래 보리수가 아니었어요. 이름이 달라. 인도에서는 그 이름이 달라. 불교에서만 보리수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해서 그 나무 밑에서 깨달았다고 해서 그 후부터 보리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눈을 뜨고 깨달음을 얻으면 그 자리가 바로 보리수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도량이에요. 도량. 우리가 도량이라고 하는 말도 그런 뜻입니다. 연법 여운 실충만 하시니 법을 연설하는 것이 마치 여름날 구름이 막 몰려오듯이 온 세상을 구름이 다 덮듯이 실충만이라 다 충만하시니 보게 가루라왕, 보게 가루라왕이 청문해서 들어서 심부력 마음에 거스리지 않도다. 세 번째, 불어왕석 수재행에 부처님이 옛날 여러 가지 수행을 닦으며 행을 닦으며 보정광대 바람을 하사 광대한 바람이를 널리 청정하게 하시사 천만 가지 바람일 중 바람이를 모두 모두 닦는다 이 말이야. 근데 그 가운데 뭐라고? 공양 일체 제열이라. 일체 제열에게 공양하사 하시니 이것은 속질 가루라왕이 깊이 믿고 이해했더라 그랬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바라밀이 있고 또 화엄경에서는 십바라밀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보현행품에도 공양열애원이라고 하는 게 있듯이 여기도 공양일체제열애라고 했는데 그야말로 천만 가지 바라밀 중에서 공양이 제일이요. 요즘 보면은 뭐 독거노인들에게 반찬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뭐 무료 급식도 하고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제 단 거기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겸해서 그런 일을 하면은 더욱 불자다운 그 공양이고 불자가 그 말하자면은 급식하는 일이 된다. 나는 이제 그 얘기를 늘 하는데 그걸 이제 가능하면은 겸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냥 뭐 그냥도 좋은 일이죠. 좋은 공양입니다. 무료급식 또 독거노인들 반찬 해주는 거 참으로 고맙고 좋은 일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단순하게 좋은 일인데 이왕 승려가 하고 불자가 하려면 그게 부처님 뜻을 담아서 하는 거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합니다. 그 다음에 열의일일 모공중에 일념의 보현 무변행하시니 이건 이제 열의 낱낱 모공 가운데 그랬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그 여기서 보면은 꼭 불신 또 열의신 뭐 열의 불안
또 난난 모공 가운데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뭐 구체적인 어떤 그 형상을 가진 열애의 몸 또는 불신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착각하기 좋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의 이러한 내용들을 가만히 그 살펴보면은 모든 그 존재의 본성입니다. 모든 존재의 본성 꽃도 포함되고 책상도 포함되고 책도 포함되고 연필도 포함되고 저 흘러가는 구름 뭐 청청한 저 나무 모든 것이 다 포함돼요. 그래서 모든 존재의 그 본성이 말하자면 열애다. 불신이다. 그것은 또 존재 원리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존재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 근원적인 실제, 실상. 그것이 진짜 환경에서 말하는 불신은 그런 거예요. 뭐 역사적인 석가모니 부처님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좁게 설명하는 게 절대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열애 일일 모공 중 하지만은 우리 자신도 열애 일일 모공 중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 자신 또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포함됩니다. 뭐 사람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모든 생물 모든 존재가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서 또 때로는 어떤 특수한 어떤 그 존재로서의 어떤 그 부처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려져 있어요. 사실은 일념의 보현 무변행이라 한 순간에 무변행을 가없는 행을 널리 나타내시니 여신언사 불경계 이와 같이 사이하기 어려운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헤아리기 어려운 부처님의 경계여 그렇죠. 부처님의 경계 본성의 경계, 모든 존재의 실상으로서의 부처님.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모든 존재의 실상.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하고, 책상은 책상대로 이렇게 존재하게 하고, 또 비가 오는 것은 비가 오게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그 존재의 실상. 그것을 그 생각하는 것이 환경의 그 불신관. 환경에서 말하는 불신을 이해하기가 제일 이제 좋죠. 불퇴장엄 가루라왕이 실명도로다. 다 밝게 보았다. 그 다음에 불행 광대 부사이라 부처님의 행은 광대해서 불가사이라 일체 중생 망능책이니 일체 중생의 능이 측량하지 못함이니 이걸 뭐, 그, 저, 어떤, 큰 스님은 또 강의하는 거 들어보면은, 그 존재의 그 원리, 또 존재의 실상, 이런 것을 말하면서 현대적인 표현으로, 뭐, 원자 활동이다. 사물 하나하나의 내면에, 내재해 있는 그 어떤 그 원자적 활동이다. 이런 표현까지도 이제 합니다. 뭐 어떻게든 이것을 이제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이 이제 그 나오는 거죠. 불행 광대 부사이라 부처님의 행은 광대에서 불가사이다. 그런데 그것을 그 어떤 존재의 실상을 우리의 보통 사람들의 안목으로는 사실은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형상에 가려져 있어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많지만 알아.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인들의 안목, 깨달은 사람의 안목에까지 그 미쳐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체중생 망능책이라 일체중생들은 능히 측량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그렇습니다. 뭐 세상사에도 그렇죠. 어떤 물건 하나를 이해하는데도 도자기 하나를 이해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그 도자기의 전문가적인 안목이 없으면은 그게 진품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우리 진품 명품에 보면은 얼토당토 않는 거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거는 가짜다라고 이렇게 퇴짜를 맞는 경우를 들어보잖아요. 그런데 안목 없으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물건 하나도 안목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모든 존재의 근원자리 모든 존재의 실상자리 뭐 우리 인간을 위시해서 모든 존재의 실상자리는
정말 그 나름의 그 깨달음의 안목이 없으면 알기 어려운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일체 중생이 망능책이라 측량하기 어렵다라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런 말이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도사 공덕 지혜여, 도사 부처님의 공덕과 지혜의 바다여. 이것은 집지 가루라 왕이 행한 바의 곳이더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열의 무량 지혜광이여, 열의 한량 없는 지혜의 빛이여. 그 지혜의 빛은 뭐라고? 능멸 중생 치안망이라, 중생들의 치욕, 어리석고 미혹한 그런 거물을 능히 소멸한다. 불교는 가장 그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어떤 그 지혜의 빛으로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죠. 열의 한량 없는 지혜의 빛. 그 불교의 가르침이 얼마나 여러 가지입니까? 정말 다종다양해요. 그것은 모두가 결국은 중생들의 어떤 그 어리석음과 미혹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일체 세간 함 구호하시니 일체 세간을 다 구호하시니 이것은 견법 가르라왕이 소지스리라 가져서 설한받으라. 법성 광대 불가궁이여 법의 성은 광대해서 가히 다할 수 없으며 기문종종 무수량이여늘 그 문은 가지가지라 수량이 없다. 그렇죠. 뭐 부처님이라고 했다가 여기는 법성이라고 또 하고 그랬습니다. 부처님의 세계도 광대하고 부처님의 세계는 곧 존재의 원리, 존재의 본성, 존재의 실상이다 이런 표현을 이제 오늘 많이 했는데 법성이라는 것도 결국 그렇습니다. 진리의 세계니까 진리의 세계는 광대해서 다 할 수가 없어요. 어디 어디 사물 하나하나 아니 사물 아닌 것에까지도 하나하나 스며있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은 가지가지라 수량이 없거늘 열의 처세 대개천하시니 열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것은 이제 그 많고 많은 원리 중에 그 실상에서 어떤 인연이 결합해가지고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서가모니라고 하는 부처님으로 어떤 인연이 맺어졌어. 인연이 맺어져가지고서 말하자면 그러한 이치를 깨닫고 우리에게 열어보인 거야. 그 열의 처세 대개천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열애가 세상에 오셔가지고 크게 열어보였다. 온 존재의 실상인데 거기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존재의 실상인데 나는 내가 될 만한 인연이 돼가지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왔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될 만한 그런 인연을 가지고 서가모니로 오셨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또 그 나름의 인연이 될 만한 그런 인연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출연하신 거예요. 근원적으로는 똑같이 통일된 하나예요. 사실은 통일된 하나인데 어느 시기에,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그건 각자 자기의 그 인연에 의해서. 말하자면 바닷물이 참 드넓은 바닷물이 있는데, 하나의 바닷물이야. 하나의 바닷물인데, 바람이라고 하는 이 인연의 그 세력 때문에 물결이 큰 파도가 될 수도 있고, 좀 잔잔한 물결이 될 수도 있고, 은빛 물결도 될 수도 있고, 금빛 물결도 될 수도 있고. 상황 따라서 별별 물결, 작은 물결, 큰 물결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어떻게, 크게 보면 하나의 바다의 물이야. 똑같이 하나라고 사실은. 근데 한순간 딱 그 바람에 의해서 그 물결이 잠깐 일어났다 꺼지는 것이 말하자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시대에 그 시간을 인연으로 해서 잠깐 이렇게 와서 이러한 삶을 살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서가모니나 달마대사나 예를 들어서 임제나 황벽같이 보다 더 큰 삶의 그 파도를 일으키다가 서가모니같이 큰 파도를 일으키다가 돌아가시다. 그 크게 보면 전부 또 통일된 하나야.
그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항상 그럴 수 있도록 돼 있어. 이게 존재의 원리라. 이 환경을 이야기할 땐 최소한도 이제 그런 것을 우리 염두에 두고, 그 이해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법성광대 불광의 김은종종 무수량연을 열의 처세 대개체라. 부처님은 세상에 와서 그 이치를 크게 열어보인 거지, 우리에게. 이것은 묘관계 가로라 왕이 능히 밝혀 들어갔더라. 일체 재불 일법신념, 여기 나오네요. 일체 재불이 하나의 법신이라. 많고 많은 바다의 물결이지만 하나의 바닷물이야. 일법신이야.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의 법신이에요. 근원적으로는 통일된 서가모니나 달마나 우리나 그 누구도 똑같이 통일된 하나의 그 실상 속에 하나로 존재하는 거죠. 일체 재불 일법신이여 진여 평등 무분별이여는 요대로 나와 있네요. 진여는 평등해서 분별이 없어. 바닷물이라면은 거기에 잠깐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물결 쳤을 때는 물결마다 다 달라. 방향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전부 다르지. 그렇지만 뭐야? 또 하나의 물이라 분별이 없어. 진여 평등 무분별이라. 불이 차력으로서 상 안주하시니 부처님은 이 힘으로서 항상 안주하시니 보첩 현황 가르라왕이 사구현이로다. 이것을 갖추어서 연설했더라. 불석 제유 석 중생 하사대 부처님이 옛날에 제유에서 모든 존재 제유란 말이 자주 나오죠. 뭐 크게 이제 나누면 3개 25유 모든 존재의 그 사는 곳 하나하나를 이야기할 때 거기에 모든 중생들을 포섭하사대 보방광명 변세관 하사대 널리 광명을 놓아서 세간에 두루 하사대 종종 방편으로 시 조복하시니 가지가지 방편으로서 조복을 보이시니 그러니까 부처님은 모든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생명 뭐 천상이고 무슨 저 귀신 세계고 어떤 신들의 세계고 온갖 생명 속에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제 주로 이제 많이 말씀드린 것이 이 어떤 모든 존재의 실상적인 입장에서 부처를 보라. 부처를 이해하는데 모든 존재의 실상으로 이해하라. 파도가 낱낱이 다르지만은 크게 보면은 하나의 그 어떤 그 바닷물이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부처님을 이해하자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부처님은 또 낱낱 그 중생들을 이제 교화하는 거죠. 이것은 이 수승한 법문을 관해 가루라 왕이 깨달았더라. 불관 일체 제국토가 부처님은 일체 제국토가 시리 옆에 이 안주라 모두 어버이 바다에 의지해서 안주함을 관찰한다 본다 이 말이야. 그렇죠. 물결이 크든 작든 그것은 그 나라의 어버이 물결이라. 뭐 사람이 어떻게 생겼든 또 동물로 태어났든 식물로 태어났든. 그것은 그 나름의 각자의 그 어버이 인연에 의해서 그렇게 존재한다 이거죠. 그걸 부처님은 깨달은 사람은 환하게 관찰하고 있는 거죠. 불관 일체 제국토, 일체 제국토가 모두 어버이 바다에 의지해서 안주하고 있다. 거기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것을 관찰하신다. 참 기가 막힌 이 사실 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이면서 불교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도 환경은 가장 높은 차원, 가장 그 안목이 고준한 데서 아주 높은 데서 이 불교를 이야기하고 부처님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조사 스님들이 말한 것하고 그 저기 차원이 달라요. 또 다른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또 차원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맛을 들이려면 하나하나 한 구절을 깊이 음미하면서 또
어떤 연관시켜서 생각해보고 그러면 참 환경같이 맛있는 게 없고 환경같이 아주 그 멋진 그런 그 가르침이 없다 하는 그런 그 말씀들을 옛날 스님들이 많이 해요. 그런데 모두 각자 업에 의해서 안주하는데 뭐라고 보우법우 어기중하사대 널리 법의 비를 그 가운데 비를 비내려 그 가운데가 뭡니까 업해 업의 바다에다 비를 내리는 거예요. 각자 다 해당돼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모두 그 나름대로 사람 사람의 이런 업 저런 업 뭐 별별 업을 가졌는데 거기에 다 해당되도록 법의 비를 내린다. 보우법우 어기중이라 그 가운데다 법의 비를 크게 내린다. 그래서 용엄의 해탈이 능히 이와 같더라. 용엄 가루라왕의 해탈이 능히 이와 같더라.